자, 이번에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질의하는 것까지 보냈고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우리 몰래 조용히 데이터를 전송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전송된 데이터를 가공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가공하는 방법. 자, 우선 이 MySQL query라고 하는 저 내장 함수는 return 값이 있어요. 그 return 값 안에 데이터가 들어있다고 생각합시다. 실제로는 그렇진 않은데. 자, 이렇게 하면 이 MySQL query라고 하는 이 내장 함수가 실행돼서 DB에 갔다가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가 result라는 변수에 담긴다 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는 좀 다릅니다. 핑. 뭐 이거는 금방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MySQL 패치. 어레이. 그리고 리졸트를 담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로우를 가져와요. 얘의 리턴 값을 여기다 담습니다. 자, 이 과정이 굳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 그거는 일단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하게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세요. 예, 지금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말로 여기 있는 이 로우라고 하는 요 안에 우리가 질의한 요 결과 있죠? 한행이잖아요, 한행. 이 컬럼에서 한행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여기에 정말로 담긴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그게 진짜로 담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새로운 명령어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print underbar, 아니, bar underbar dump라고 하고 로우를 하게 되면 자, 저 bar dump라고 하는 내장 함수의 인자 값으로 들어오는 데이터가 배열이면 그 배열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값들이 있겠죠? 그 값들을 우리가 보기 편하게 다 출력해 줍니다. 예, 그냥 echo나 print를 하시면 array라고만 뜰 거예요. 얘는 배열이잖아 라는 뜻이에요. 난 얘를 보여줄 수 없어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bar dump. 자, 제가 실행을 시켜보면 어때요? 글씨는 깨지지만 어쨌든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자, 도구 인코딩 UTF 이렇게 해도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수업에서 웹 서비스 만들기에서 이것도 인코딩과 관련돼 있어요. 인코딩이 정말 난제입니다. 난제.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할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알아야 될게 너무 많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컴퓨터 초창기에 미국에서 컴퓨터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표현할 수 있는 문자 체계를 만든 거예요. 그게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제가 카피 앤 페이스트 해 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여기 최종적인 예제에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select db 다음에 나오는 요거 있죠? 요 코드 제가 오프라인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일 위에다가 공유해 드렸어요. 자, 이 코드를 카피하셔서 이 코드를 카피하셔서 여기에 select db라고 되어 있는 건 밑에다가 착 붙여주세요. 자, 그러면 인코딩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자, 데이터가 우리 실습하는 과정에서 좀 꼬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잘 나왔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조치를 하시면 이 인코딩 문제가 잘 해결될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에 성공은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긴 터널이 지금 하나 또 연결된 거예요. 이쪽에서 뚫고 있었고 저쪽에서 뚫고 있었는데 그게 조금씩 이렇게 타서 딱 연결되는 그 순간이 온 겁니다. 예, 자, 그럼 박수 한번 칠까요? 예, 아, 막판에 이 피날레를 버그가 있어가지고 지는 쏙 빼놨네요. 자, 그리고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전달받은 데이터를 화면에 무질서하게 출력해 버릴 것뿐이에요. 근데 우린 얘를 가공해서 HTML 코드로 만들어야지만 되는 거죠.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row라고 하는 저 정보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형식을 보면 배열이에요. 8개의 데이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는 여기 있는 요 대괄호 안에 있는 요거는 인덱스예요. 0이란 인덱스로 접근하면 12라는 값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id란 인덱스를 가져오면 역시 12라는 값을 가져올 수 있다. 타이틀은 자, 1로 접근하면 제이슨, 타이틀은 제이슨. 어때요? 중복되죠? 데이터가 중복되는 이유는 우리가 사용한 패치 어레이라고 하는 그 API가 그 내장 함수가 리턴하는 값이 어레이인데 첫 번째는 순차적으로 값을 가져오는 형식을 하나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컬럼의 이름에 따라서 색인을 부여해서 가져오는 그런 형식으로 듀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중복으로 우리한테 보이는 겁니다. 예, 저 뒤에다가 인자 값을 하나 더 주면 그 숫자 기반의 인덱스로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이 연관 배열 형태로만 출력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 귀찮으니까 이거 씁시다. 근데 지금 제가 딱 보니까 ID 값은 인덱스로 ID를 주면 되고 타이틀은 인덱스로 타이틀을 주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요 값을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캐시가 됐네요. 자, 뒤에다가 제가 입력값을 주니까 이렇게 입력값을 주니까 캐시가 예, 삭제가 되면서 다시 나왔습니다. 아까도 캐시였던 것 같아요. 자, 어때요? 제이슨이라고 하는 타이틀만 출력을 한 거예요. 이 제이슨은 12번째 행에 자, 여기에 있는 1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웨어는 12. 12번째 행에 제목이 제이슨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이슨이 출력된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스트링 4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음프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받음프를 하게 되면 그 데이터의 타입을 보여줘요, 우리한테. 근데 대신에 프린트를 쓰면 자, 제이슨이라고만 딱 깔끔하게 출력이 되죠. 자, 깔끔하게 출력하면은 반한 거예요. 예, 반은 한 거예요. 어쨌든 어떤 값을 꺼내서 출력하는 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PHP 애플리케이션에서 우리가 제가 지금 코드상에서 그 셀렉트 별표 from topic에서 where id를 12 값을 제가 박아놨어요. 이렇게 박아놓는 건 좋은 코드가 아닙니다. 그쵸? 우리는 개발자잖아요. 개발자는 어때야 돼요? 게을러야 되죠. 게을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쟤를 재활용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고정시켜야 돼요. 그리고 고정된 부분은 딱 분리해서 격리를 시켜 놓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용자 레벨에서 아주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쟤를 제어할 수 있도록 가변적인 영역은 사용자 영역으로 쫙 빼놔야 됩니다. 그렇게 구분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구분시키려면 일단 코드에서 12라고 적혀 있는 저놈을 몰아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MySQL 언더바 쿼리라고 하는 .php라는 저 PHP 애플리케이션이 입력값을 받아서 그 입력값에 따라서 저 SQL문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세요? 이해하시죠? 자, 다음에 동영상 보시면 100% 이해합니다. 네. 그래도 안 돼요? 한번더 보세요. 그래도 안 돼요? 오세요. 또 오세요. 예.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자. 자, 그래서 ID는 12라고 이렇게 했을 때저 10이라고 하는 저 ID 값 있죠? 아, 잘려버렸어요. 너무 길어서. 자, 요 ID 값이 PHP 애플리케이션으로 전달돼서 MySQL 언더바 쿼리라고 하는 내장 함수가 실행될 때그 SQL물 안에 ID는 12가 들어가면 되죠. 그럼 저기 있는 저 값을 바꾸는 거에 따라서 11일 수도 있고 1000일 수도 있고 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PHP 애플리케이션의 코드를 손댈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수정할 필요가 없게 된 상태, 고정된 상태, 그러면서도 입력값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할 수 있는 상태를 우리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할수 있어요.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점을 찍고 달러 get ID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건 결과가 차이가 없죠? 11로 하면 어떻게 돼요? 연산자가 나오죠. 12로 하면 어떻게 돼요? 제이슨이 나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거 배열이잖아요. 이 배열. 이거 배열 맞습니다. 근데 이 배열이 우리가 이전에 PHP 수업에서 마지막에서는 뭘 했어요? 그 배열을 우리가 손으로 코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뭘로 코딩, 뭐가 배열의 역할을, 배열의 값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우리의 코드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 데이터베이스와 PHP가 협력해서 배열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공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까와는 또 확연하게 달라졌죠? 지금 우리가 한 차원 확 띄운 겁니다. 한 차원. 예. 진짜 점프할 뻔했어요. 저는 되게 아쉬운 거는 이 우리 수업에 정말 예? 긴 수업인데 이 수업의 최고 클라이막스인데 너무 지쳐요. 그래서 막 같이 춤도 춰야 되는 상황인데 마음속으로 춤을 추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좀 그게 아쉬워요. 저도 지치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와 PHP를 연동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어요. 근데 이걸로는 좀 미흡하니까 조금 더할 건데 일단 본질적인 거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는 본질이고 그 다음은 약간 데코레이션, 예, 꾸미는 겁니다. 자, 제가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혹시 가셔야 되는 분들은 지금 가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2분 뒤에 한 30분 정도 해서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처럼 꾸미는 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다시 안정을 찾았어요. 야, 이제 수업을 다시 진행을 할 건데, 자, 여기에 질문 중에 하나는 그 API를 찾아보니까 array 말고 뭐 ASSOC나 오브젝트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얘가 리턴하는 데이터가 저 함수의 이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이 선호하는 데이터를 선택하기 위해서 저렇게 구분한 겁니다. 예, 그거는 차차로 알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타이틀이 나왔는데 지금 저는 일단 본문 타이틀을 출력했고 이 타이틀은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 이렇게 뺄게요. 자, 데이터 부분을 일단은 위쪽으로 촥 격리시키고 밑에다가 HTML 코드를 짜기 시작할 겁니다. 자, body 이렇게 짰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 그 코드가 들어오는데 일단은 타이틀은 제목이죠. 제목은 H1의 속성을 쓰면 되는데 사실 우리 클라이언트 수업의 지금 연장선이에요.
우리가 클라이언트 수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수업에 대한 이해가 좀 없으실 수가 있는데, 클라이언트 수업에서는 이 타이틀, 토픽의 제목을 H2라는 태그로 감싸줍니다. 예, 제목이에요. 가장 큰 제목에 가장 그 밑에 제목. 그래서 H2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로우 타이틀. 자, 이렇게 해주면 H2라는 태그로 감싸져 있는 제목이 출력이 될 겁니다. H2는 예, 두 번째로 큰 제목입니다. 두 번째로 큰 제목. 자, 근데 이름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토픽으로 바꿀게요. 자, 변수의 이름 잘 정해야 돼요. 우리 프로그래머들 이름 잘, 변수 이름 정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습니다. 예, 장면가들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여기 계속 이걸 바꿔봐야 돼요. 안 나오죠? 자, 2도 없고, 15였나요? 11? 자, 이렇게 출력이 됐는데, 캐시가 계속, 11. 자, 지금 캐시 때문에 갱신이 안 되고 있어요. 자, 9라고 하면, 자, 자바스크립트라는 텍스트가 나오는데 아까보다 커졌어요. 자, 얘가 커진 이유는 소스 코드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자, V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H2라는 태그 안에 자바스크립트란이라는 텍스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커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HTML과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결합해서 보기 좋게 출력하는 것을 보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한번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거예요. 예. 자, 또 살펴봅시다. 자, 그 다음에 본문을 출력해야 되는데, 본문은 그냥 div라고 하는 태그를 쓸 겁니다. div 태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태그예요. 예, 이걸 쓰는 이유는 디자인상의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topic 그리고 description. 자, 오타 있나요? 자, 이렇게 해서 출력해주면 자, 소스 코드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JSON이라고 하는 태그가 자, 이렇게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JSON이라는 요거 있죠? 요거는 우리가 입력한 그 데이터 안에 JSON H2라는 태그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두 개가 말하자면 충돌이 난 상황인데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div라는 태그가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div 태그 안쪽부터 이 밑으로 쭉 내려가는 요 데이터에서 자, 여기에 있는 자, 여기까지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데이터. 요거는 다시 PHP 애플리케이션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출력해 보면 이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예. 아, 데이터가 충돌돼서 좀 안타깝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옆에다가 이렇게 ID 값을 주는 걸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어요. 요거는 아까 우리가 PHP 수업했을 때 했던 거랑 다시 중복이죠. 즉, 밑에 있는 코드에 대한 메커니즘은 똑같은데 그 데이터를 공급하는 공급자가 소스 코드에 박혀 있던 어레이에서 데이터베이스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예, 그게 바뀌면서 아주 강력해진 거예요. 예, 우리가 계속 코드를 입력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니까. 자, 그 다음에 토픽 리스트를 이제 출력하는 것까지 하면 정말 끝입니다. 토픽 리스트를 출력하는 거. 여기 있는 요 태그들 있죠? 요 태그들은 아티클이라는 이름의 태그로 저는 감쌀 건데요. 자, 이걸 왜 아티클이란 이름의 태그로 감싸는지는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은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이거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구상에서 여기에 있는 요거 있죠? 이미지가 모델링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예제는 이거예요. 요거 있죠? 여기 사이드바가 있고 큰 제목이 있고 본문이 있는 이 예제를 우리는 만드는 겁니다. 자, 이 예제에서 지금 우리 이 부분 됐어요. 데이터상으로는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그 리스트잖아요. 그러니까 li 태그 그리고 그 li 태그를 감싸는 ol 태그를 사용해서 저 부분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자, 우리 실습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나중에 실습 직접 하시면 되니까. 자, ol 이렇게 하고 li까지 그리고 a 태그 href 이렇게 여기까지 되고 자,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이제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그럼 얘를 어떻게 반복적으로 실행을 하냐? 우리가 DB에 다시 한번 접속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접속은 한 번만 하면 돼요. 이미 접속한 건 계속 이용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질의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거 카피해서 밑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좀 다른 값으로 받는 게 좋겠죠? 위에서 result라는 변수를 썼으니까. 물론 똑같은 거 써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다시 한번 초기화 될 테니까. 자, 근데 저는 그냥 result true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토핑 리스트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라는 거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핑 리스트를 가져올 때는 where문을 더 이상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토픽의 전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걸 result2라는 변수에 담았고 MySQL fetch array라고 하는 저 함수의 인자로 result2를 했기 때문에 토픽의 전체 리스트를 담고 있는 데이터는 topics라고 하는 변수에 담기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 topics를 가공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어째 여기 빠져서 이렇게 색깔이 이상하게 나온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제가 topics라고 하는 요것만 하나만 프린트 언더바 ln 아니지 이게 왜 이거 잡아 자, 바 덤프 자 그리고 엑싯 할게요. 밑에 부분은 끊어버렸습니다. 자, 언어를 많이 하면 여러 가지 언어가 막 섞여 나와요. 안 되겠다. 브라우저를 바꿔야겠어요. 캐시를 이상하게 하고 있어. 캐시가 자꾸 이상하게 남아서 제 브라우저를 바꿨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뜨는데 인코딩을 또 바꾸면 되겠죠? 문서 인코딩을 UTF-8으로 바꿉니다. 자, 이렇게 출력이 됐어요. 자, 보시면 여기 데이터가 많긴 한데 이거 조금 줄여보면 자, 지금 ID 값이 5인 데이터가 출력이 되고 있는데 딱 걔만 출력됐어요. 한번 볼까요? 원래 출력해야 되는 건 5뿐만 아니라 12까지 다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topics라고 하는 거를 제가 한번더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다가 에코하고서 이렇게 구분자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이렇게 눈에 띄는 기호를 제가 표기를 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구분자가 나왔죠? 그리고 밑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ID 값은 뭐예요? 6이에요.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 자, 6이 나왔습니다. 6. 그럼 6은 뭐죠? 여기에서 두 번째 행입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MySQL fetch array라고 하는 이 함수의 성격을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쟤를 한번 실행시키면 데이터 전체를 우리한테 쏟아내는 게 아니라
한 행만을 쏟아냅니다. 또한번 실행시키면 한 행, 한 행, 한 행, 한 행. 그래서 더 이상 쏟아낼 데이터가 없는 12까지를 마무리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실행을 하면, 저 MySQL 패치 어레이라는 저 함수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폴스를 리턴해요. 폴스를. 거짓이다라는 걸 리턴합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거 다시 한번 가져볼 때예요. 쉽지 않겠지만. 자, 지금 제가 한거 카피 앤 페이스트를 여러 번 했단 말이에요. 그쵸? 제가 카피 앤 페이스트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럼 여러 번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프로그래머의 미덕에 해당되나요? 아니죠. 중복을 제거해야 돼요. 코드를 최대한 적게 작성해야지 유지보수가 편리한 코드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얘를 중복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제가 지금 반복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반복문을 써야겠죠. 그죠? 반복적인 작업은 반복문을 써야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거는, 자, 더 이상 리턴할 값이 없을 때 제가 MySQL 패치 어레이가 리턴하는 값이 뭐라고 했어요? 폴스예요. 자, 반복문에서 while문의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요? 트루나 폴스죠. 그럼 더 이상 반복할 수 없을 때 폴스가 들어가면 반복문이 종료되잖아요. 그러면 그두 가지 사실을 조합해서 우리가 게임하듯이 아주 짧은 코드로 반복적으로 제가 카피 앤 페이스트 했던 그 구문을 실행하도록 할수 있을 것 같죠? 예, 있을 수, 할수 있어요. 할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요거 카피 앤 페이스트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 한줄 밑에 있는 거 삭제하고, 자, 요거 있죠? 요거. 요,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한 17라인과 18라인에 저두 행을 while문의 본문 안에 가둬두는 거예요. 그럼 반복적으로 실행이 될거 아니에요? 본문에 가두진 않습니다. 다른 데 가두는데, 반복적으로 실행하면서 저 로우에 들어있는, 토픽스라고 하는 저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행 하나하나를 담게 돼요. 예, 지금 거의 다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while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중괄호. 이렇게. 자, 마지막 에너지를 다 써서 요걸 딱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다음 거는 어려운 거 없으니까. 예, 에너지를 다 뽑아내세요. 하식스를. 러너스 하이를 하세요, 러너. 예. 자, 여기 있는 요 MySQL 패치 어레이는, 자, 여기 제가 강조 표시한 이 구문 있죠? 이 구문은 이 while문이 실행될 때마다 여기 있는 게 실행돼요. 그쵸?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반복문이 실행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요게 처음 실행이 되면 얘가 실행이 되죠? 자, 첫 번째 실행될 때는 여기 있는 게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럼 그 값이 리턴돼서 토픽스에 담겨요. 그쵸? 그런데 그 값은 폴스가 아니에요. 폴스가 아니면 트루예요. 폴스가 아니면 트루로 간주합니다. PHP에서는. 그러면 얘가 다시 리턴 값이 while한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조금 요거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자, 그러면 트루죠? 그러면 반복문 안에 있는 저 구간이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실행이 돼요. 그러면 topics라고 하는 요 변수 안에는 어떤 값이 들어있겠어요? 첫 번째 행의 값이 요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받엄프로 하면 그첫 번째 행에 있는 값이 받엄프를 통해서 화면에 쭈루룩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반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반복될 때는 다시 얘를 실행합니다. 그 결과는 topics에 담기고 두 번째 행에 있는 것이 화면에 쭈루룩 출력됩니다. 언제까지? 더 이상 리턴할 값이 없어서 폴스를 리턴할 때까지. 자, 폴스가 리턴되면 그 순간 while문은 종료되고 그 다음 행에 나오는 것들이 시작될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여기가 고지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이제 이해는 끝났고 이제 마무리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거 있죠? Y문을 제가 카피해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로 했어요. 근데 이 Y문은 PHP 코드잖아요. 그럼 쟤는 PHP 코드이기 때문에 PHP 문법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특수한 기호인 요것을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거는 PHP니까 반복적으로 PHP가 실행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거 있죠? 요거 카피해서 제가 여기다가 넣습니다. 근데 얘는 HTML 코드잖아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선택을 할수 있는데 PHP를 끝내거나 아니면 그냥 에코를 얘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에코를 찍어버리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자, 작은 가로로 감싸줬어요. 작은 가로로 감싸준 이유는 이 구문 안에 이미 큰 따옴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큰 따옴표를 시작하게 되면 어디서 끝내야 될지가 애매해지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꼼수를 써서 바깥쪽에 작은 따옴표를 씁니다. 만약에 저 본문 안에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가 다 들어있으면 방법은 있어요. 근데 지금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자, 여기서 점 땡땡 점을 해야지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동적인 정보를 추가할 수 있어요. 예, 복잡하죠? 자, 그러면 아, 요거는 일단 하지 맙시다. 여기 A라고 하는 여기 있죠? 여기다가 점 땡땡점 그리고 토픽스에다가 타이틀이라고 제가 입력하면 어떻게 될지 머릿속으로 한번 실행을 시켜보세요. 실행되고 있죠? 머릿속으로. 자, 우리 인간이 되게 대단한 기계예요. 기계란 표현이 좀 거슬리긴 하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보면 뭔가 좀 구분은 안 되지만, 잠깐만요. 자, 지금 막 우리 난잡하게 나온 거는 여기 바덤프가 있었네요. 그죠? 제가 놓쳤어요. 바덤프를 삭제하고, 자, 업로드가 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자, 여기서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글씨는 깨질지언정, 어쨌든 간에, 리스트가 쭉 출력되고 있는 거 맞나요? 예, 리스트가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깨지는 문제는 자 여기에다가 헤드 자 이거 저 이거 못 외우겠어요. 저장이 안 외우는 습관이 되면 계속 안 외우게 돼요. 자 이거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자, 이렇게 하면은 깨지는 문제는 또 해결될 겁니다. 됐죠? 글씨를 좀 키워서 이렇게 리스트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리스트는 아직은 요 각각의 본문들을 탐색할 수 있는 형태의 링크, 완전한 링크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링크를 만들어줄 때는 여기 있는 URL 있잖아요. 요 URL. 저 주소 있죠? 저거를 카피해서 href라는 속성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몰아내야 될 놈은 누구예요? 숫자 5를 몰아내야죠. 예. 저 정적인 하드코딩 된 쟤를 몰아넣어야 됩니다. 자, 점 요걸 없애고, 그 다음에 문자를 끝내고, 점. 점,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숫자가 바뀔 수 있도록 토픽스 id라고 이렇게 입력해 줘요. 그러면 토픽스에 들어있는 id 값이 저기에 순차적으로
들어가면서 링크를 완성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시는 것처럼 링크가 밑에 표시되고 있어요. 그럼 쟤를 클릭할 때마다 본문이 바뀌고 있죠. 그렇죠? 그 흐름은 이해하세요? 흐름만 이해하시면 나중에 혼자 공부하시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예. 자, 그럼 제가 정말로 그런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제가 추가할게요. 사용자가 지금 데이터를 추가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럼 이것을 붙여넣기. 그리고 제가 리로드를 해보면 여기 있는 리스트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입력했는데 그게 아니라 HTML 폼을 만드시고 사용자가 HTML 폼에다가 제목, 본문 이런 것들을 직접 입력한 다음에 전송 버튼을 누르면 그걸 어떤 PHP 애플리케이션이 받아서 입력값을 받아서 그 입력값을 인서트 문으로 만들어주고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질의를 해주면 그 데이터는 추가가 되는 메커니즘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조회만 했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는 그렇게 동작해요. 본질적인 건 다 같습니다. 다만 폼이라고 하는 측면이 들어가는데 이 폼이라고 하는 거는 생활 코딩에 있는 HTML 수업을 참고하시면 또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있는 디자인만 살짝 우리 수정하고 이 마지막으로 장식을 하겠습니다. 뭐 이제 10분 안에 끝납니다. 자, 너무들 수고 많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제목은 아까 그 예제에는 자바스크립트였으니까 H1 가장 큰 제목 자바스크립트. 자, 이렇게 가장 큰 제목을 제가 태그로 정의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애플리케이션의 기본적인 문서 구조를 우리가 정보 구조를 다 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HTML의 롤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HTML은 정보를 표시하는 녀석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예, 업로드가 안 된 건가요? 자, 자바스크립트가 떴죠. 예. 그러면 요거를 살짝 꾸미고 자, 여기 있는 요 부분에 우리의 그 예제를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이렇게 생겼죠? 요 밑에 테두리가 있습니다. CSS로 이 테두리를 빨리 제가 만들어 볼게요. 자, CSS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구경하세요. 나중에 우리 클라이언트 수업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H1 태그를 선택해서 보더의 보텀. 보더는 테두리고 아래쪽 테두리를 1픽셀의 솔리드의 단선에 그레이로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단선이 생겼죠? 근데 얘가 좀 띠띠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단선과 이 텍스트 사이에 간격을 좀 줄게요. 빨리 할게요. 이거 중복되는 내용일 수 있으니까. 패딩 잠바 있죠?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 20픽셀. 자, 그러면 테두리와 컨텐츠 사이에 간격이 만들어집니다. 어때? 조금 덜 띠띠해 보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거 있죠? 요 내비게이션인데, 이 내비게이션이란 태그의 오른쪽에 보더를 쪼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부, 그리고 보더, 그리고 레프트, 오른쪽, 라이트, 1픽셀, 솔리드, 그레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찾았어요?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가 있지 않게 하려면 지금 여기 있죠? 요만큼의 영역이 내비게이션이 화면 전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끝으로 유배가 가 있는 상태예요. 걔를 옆으로 가져오려면 이 컨텐츠 영역의 크기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WID, width 그리고 300픽셀 정도를 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아유, 좀 아쉽지만. 예.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얘와 얘를 이렇게 1단, 2단으로 배치하려면 얘와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여기 있죠? 요 밑에, 요건 아티클 영역이에요. 걔들한테 02, 플로트 레프트라는 값을 주면 돼요. 예, 그 이유는 나중에 수업으로 혼자 공부하실 때 참고하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내부와 아티클 태그 두 개를 이렇게 지정하고, 플로트를 레프트로 주고, 세이브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여기 떨어진 거, 그건 디자이너가 해야죠. 예. 저는 예쁘게는 못해요. 그냥 못생기게는 할수 있어요. 어쨌든 미와 관련된 부분에서 못생기게는 이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만든 PHP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클릭을 하는 걸 통해서, 어때요? 뭐 밑으로 내려가는 거, 이거는 나중에 디자인 쪽으로 해결하면 될 문제고, 어쨌든 간에 보시는 것처럼 오픈 튜토리얼스, 생활 코딩 홈페이지에 아주 초창기의 모습을 구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트위터 부트스트랩 같은 것들을 설치하면 얘는 반응형 디자인이 돼서 디바이스의 크기에 따라서 자기 디자인을 알아서 변경하는 형태가 되기도 하고, 또 지금 출력하고 있는 게 이게 HTML이거든요. HTML이 아니라 데이터를 쪼개서 JSON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만들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같은 앱을 만들었을 때그 JSON이라는 데이터를 받아서 화면을 구성하는 형식으로 실제로 앱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백엔드는 같습니다. 예. 다만 HTML로 표시하느냐 또는 네이티브한 안드로이드 앱 또는 게임으로 클라이언트 쪽을 구성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업에 대한 예제는 다 끝났고요. 약 5분에 걸쳐서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예. 자, 이제 총정리입니다. 정리가 제일 중요해요. 클라이언트 서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아이고. 자, OS를 설치했죠. 그 다음에, 뭐 무너지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아니죠. 하드웨어. OS. 그리고 웹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소창에다가 URL을 딱 입력하면 이렇게 거쳐서 랜카드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전 세계를 떠돌다가 자, 그 컴퓨터에 도달합니다. 예. 그러면 그 컴퓨터 역시 마찬가지로 하드웨어가 있고 OS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경유해서 우리가 80번 포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80번 포트로 들어왔으면 아파치를 실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럼 아파치가 실행이 되고 아파치는 우리가 요청한 파일 index.php 또는 mysql underbar query.php와 같은 파일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파일을 받았을 때 이거 내가 처리할 수 없어. 그러면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PHP 엔진에게 위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PHP 엔진은 사용자가 요청한 그 파일에 해당되는 파일을 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어딘가에서 찾아서 그것을 읽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것을 하나하나 해석해서 거기 있는 내용에 따라서 동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건 사실 되게 애매한 개념이에요. 이미 PHP라고 하는 엔진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그걸 우리는 코드라는 걸 통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걸 통해서 걔를 제어하는 것뿐입니다. 예. 사실 우리도 그 맥락에선 사용자예요. 근데 우리가 만든 PHP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이 URL에다가 주소를 입력한 사용자한테는 우리가 개발자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PHP 애플리케이션 안에 코드가 이렇게 있어요.
쭉 가다가 MySQL로 시작하는 코드를 만났어요. 해석하다가. 그러면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PHP가 SQL문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그 SQL문을 받아서 이 맥락에서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PHP에게 돌려줍니다. 그럼 PHP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MySQL 패치 어레이 같은 명령을 이용해서 HTML 코드로 또는 JSON으로 또는 XML로 데이터를 데코레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장식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장식된 최종적인 결과를 아파치에게 돌려주면 아파치는 마치 HTML을 전달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요청했던 컴퓨터에게 싸주는 거예요. 그럼 웹브라우저까지 도달합니다. 그럼 웹브라우저까지 도달하면 어떻게 되냐면, 뭐 사실은 운영체제가 하겠죠. 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파일들을 웹브라우저가 읽는데, 그 HTML 파일을 생겨 있는 대로 웹브라우저는 화면에 표시하고, CSS에 적혀 있는 대로 HTML을 꾸며주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 적혀 있는 대로 HTML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면 우리가 하는 이 전체적인 맥락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one more thing입니다. 자, 하나만 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구성하거나 이렇게 하실 때, 요거는 그냥 일단은 교양적인 차원에서 알아두시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문제가 생겼거나 또는 사내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서버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한 대가 올 때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클라이언트가 몇만 대, 몇천만 대가 동시에 접속한다. 그러면 한 대의 서버로는 불가능해져요. 자, 이 맥락에서, 자, 적은 트래픽이 들어오고 있을 때는 한 대의 머신, 컴퓨터 한 대에 아파치, PHP, MySQL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거는 선택의 문제예요. 뭐가 더 옳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제일 먼저는 보통 뭐를 하냐면, 이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별도의 서버에 독립적으로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요 PHP가 MySQL에 접속할 때 클라이언트가 돼서 호스트의 주소가 이 컴퓨터의 호스트의 주소로 쿼리를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트워크를 통하기 때문에 그만큼 느려지긴 하지만 별도의 독립된 컴퓨터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일을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부하를 분산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컴퓨터 계속 트래픽이 늘어나겠죠? 트래픽이 늘어날 겁니다. 그럼 트래픽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선택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만약에 그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걸 쓴다면 요거 EC2겠죠? EC2를 꺼요. 아니면 이미지로 만들어요. 이미지로 만들고 그리고 더 좋은 EC2를 킨 다음에 그 이미지를 주입합니다. 그리고 옛날 EC2를 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더 많은 걸 처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더 좋은 성능으로 빨리빨리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예, 아주 빠른 속도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클라우드를 쓰는 이유인 거예요. 자, 그렇게 확장하는 방식을 스케일업이라고 해요. 스케일업. 스케일업은 한 대의 머신을 더 높은 사양으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스케일업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인텔에서 만드는 CPU의 성능까지입니다. 삼성에서 만드는 메모리의 크기까지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스케일업을 할수 없는 시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여기에 있는 얘를 이제 얘도 얘처럼 이제 떼거지로 이제 싸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각각의 컴퓨터에 대한 식별자가 다르잖아요. URL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사용자한테 너는 이쪽으로 오시고 너는 이쪽으로 오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못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중간에다가 뭐를 두냐면 중간에 로드 밸런서라는 걸 둡니다. 로드 밸런서. 로드 트래픽을 이 균등하게 배분하는 머신을 중간에 두는 겁니다. 요거 직접 구축할 수도 있지만 아마존을 쓴다면 ELB, Elastic Load Balancer라는 걸 앞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트래픽이 오게 되면 얘가 그 트래픽을 받아서 알아서 얘한테도 보냈다고 얘한테도 보냈다가 얘한테도 보냅니다. 근데 이 EAB의 스케일은 여러분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아마존이라고 하면. 왜냐? 매니지도 되기 때문에, 관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서 스케일을 키워줘요. 그러니까 얘가 죽을 거라는 생각은 할 필요는 별로 없어요. 예,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인류 레벨에서는 쉽지가 않죠. 자,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거에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토, 자동, 스케일. 규모를 자동으로 키워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컴퓨터들의 평균 CPU 점유율을 체크할 수 있어요. 오토 스케일링 정책을 만들어서.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EAB에 그 연결되어 있는 이 각각의 컴퓨터의 평균 CPU 점유율이 80% 이상 5분 동안 지속됐다면 몇 대의 컴퓨터를 자동으로 생성하라라는 정책을 정해놓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정책에 따라서 컴퓨터는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CPU의 점유율이 20% 이하로 5분 동안 이상 지속이 되면 몇 대의 컴퓨터를 삭제하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두시면 그 조건을 만족할 때마다 컴퓨터가 삭제가 됩니다. 그럼 그만큼 비용이 절감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식으로 스케일을 키워요. 예, 그리고 그 앞단에다가 또 우리가 캐싱 서버라는 걸 두게 되면 캐싱 서버를 여기다 둘 수도 있고 여기다 둘수 있는데 그럼 얘가 트래픽을 다 받는 거예요. 여기다 둡시다. EAB 뒤에다가. 그리고 캐싱 서버도 오토 스케일링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그 트래픽을 받는데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한번 얘한테 왔다 간 결과는 정적인 파일로 데이터 메모리라든지 파일에다가 저장해 놓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갈 일이 없어요. 예, 복잡한 연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시스템의 자원을 절약할 수 있게 하는데 이거는 로그인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복잡한 이슈들이 많이 걸려 있어서 저도 좀 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스케일이 커지고 규모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돼요. 그웹 개발을 하시면 그냥 뭐 HTML, PHP 이런 것들만 파실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는 성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품질 있게 잘 만드는 건 성공할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스케일이라는 걸 고려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하냐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결국에는 그 트래픽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실패하는 겁니다. 예. 사람만 많이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경영자의 마인드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설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준비된 성공만이 진정한 성공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끝입니다. 자, 우리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